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지상 700km까지 날아올랐지만 궤도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절반의 성공을 거둔 누리호,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봅니다. 검찰이 전담 수사팀 출범 23일 만에 성남시청 시장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 박상도 의원은 현직인이 아들에게 50억 원을 줘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돼 녹취록 진위에 수사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마친 이재명 후보가 이르면 주말 지사직을 사퇴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의 회동 일정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독재자의 통치 행위를 거론한 것은 옳지 못했다며 전두환 정권에 고통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독도 앞바다에서 전복된 어선 실종자 9명 가운데 2명이 32시간 만에 급적 생환했습니다. 이른바 생수병 사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 집에서 세 가지 독성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비트코인 기반의 투자 상품이 미국 거래소에서 거래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가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국내 시세도 8천만 원을 넘겼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오후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습니다. 누리호는 목표했던 700km 상공까지 날아가 실험용 위성 분리에 성공했지만 위성을 궤도에 안착시키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실패라고 잘라 말하기엔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를 목표 지점까지 안정적으로 쏘아올린 건 대한민국 우주개발 역사의 큰 진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로 우주센터에서 이상배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엔진 저하. 거대한 화염과 굉음을 뿜어내며 발사체가 도약합니다.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입니다. 누리호는 현장 점검 등을 이유로 예정 시각보다 1시간 늦은 오후 5시에 발사했습니다. 순조로웠던 초반 비행. 발사 2분 뒤 1단 로켓 분리. 다시 2분 뒤 고도 191km에서 위성을 보호하는 덮개인 페어링을 분리했습니다. 이어 1분 뒤 2단 로켓을 분리하고 3단 엔진을 점화했습니다. 발사 12분 만에 목표 지점인 고도 700km에 안착했고 위성 모사체가 분리됐지만 최종 궤도 진입엔 실패했습니다. 아쉽게도 목표에 완벽하게 이르지 못했지만 첫 번째 발사로 매우 훌륭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실패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아쉬움을 안고 다음을 기약했고 우리나라에서 100% 생산한 거니까 실패도 충분한 의미가 있잖아요. 코로나 시대에 좀 어디에 많이 그럴 데가 없는데 이런 거 있으면 서로 많이 통하고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 등을 통해 누리호 발사를 지켜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MZ 세대들이 다 참여를 해서 가상 세계에서 이제 다 응원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공 기원을 이제 응원하는 정부는 내년 5월 누리호에 실제 위성을 탑재 우주로 쏘아 올릴 계획입니다. 나로 우주센터에서 TV조선 이상매입니다. 예, 우주 개발의 역사는 성공의 역사가 아니라 실패의 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면서 우주로 한 발 한 발 내딛는 지난한 작업이기 때문이죠. 누리호 발사 역시 비록 최종 성공에까지 이르지는 못했습니다만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발사의 전 과정에 수많은 국내 기업들의 기술이 녹아있는 명실상부한 우리 발사체라는 점이 그렇습니다. 이어서 박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누리호의 심장격인 은빛 엔진. 한화가 제작한 75톤 액체 로켓 엔진은 누리호가 극한 조건을 견뎌낼 수 있게 제작됐습니다. 궤도에 위성체를 올리기 위해서는 추력 조절 같은 게 필요한데 그런 추력 조절을 하기에도 액체 로켓이 용이하기 때문에 발사 전 수차례에 걸쳐 성공한 로켓 연소 시험은 현대 로템이 발사대는 현대 중공업이 만들었습니다. 첫 순수 국내 기술로 제작된 누리호의 총 조립 과정은 한국항공우주 카이가 맡았습니다. 제작 비용 약 2조 원, 37만 개의 부품이 들어간 누리호 발사에는 300여 기업에서 5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제 국내 기업들은 위성 궤도 안착이라는 또 다른 과제를 안게 됐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우주를 향한 우리의 도전을 멈추지 않고 우주 강국의 꿈을 이루어내는 날까지 계속 나아가겠습니다. 12년의 개발 과정 끝에 이룬 소중한 성과. 정부에서 민간 주도로 변화하는 우주 산업의 뉴 스페이스 시대에 한 발 더 다가갔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예, 최종적으로 실패하긴 했습니다만 오늘 많은 분들 TV를 통해 누리호 발사 장면을 지켜보면서 가슴 뭉클함을 느끼셨을 줄 압니다. 비록 미완에 그쳤습니다만 대한민국이 마침내 우리 기술로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점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별 1호에서 누리호까지 대한민국 우주개발 30년 역사를 오현주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우주강국의 꿈은 지난 198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천문우주과학연구소가 로켓 개발 등에 관한 기초연구를 시행한 것이 국가 차원의 첫 개발입니다. 그러다 1992년 8월 우리나라 최초 인공위성 우리별 1호를 쏘아올리며 한국 우주 경쟁 진입을 알립니다. 이들이 제작 발사한 우리별 1호는 우리말 방송과 위성 사진을 보내오는 등 그의 성공적인 수행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22번째 인공위성 보유국이 된 우리나라는 이후 우리별 2, 3호와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까지 발사했지만 해외 발사장에서 외국 발사체로 쏘아올렸습니다. 2009년 고흥 나루 우주센터를 만들어 세계 13번째로 독자 우주센터를 갖춥니다. 그로부터 약 4년 뒤 세 번의 도전 끝에 우리나라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발사에 성공합니다. 나로호는 핵심 기술인 1단 엔진이 러시아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반면 오늘 누리호는 순수 국내 기술로만 도전했습니다. 발사체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 시설, 시험할 수 있는 시설들, 개발할 수 있는 공장들, 뭐 이런 인프라를 가지겠다. 우리나라의 다음 목표는 달 착륙선. 30년 우주 역사 끝에 달 탐사 문턱까지 왔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예, 최종적인 실패였지만 의미가 적지 않다는 점은 앞서 저희 기자들의 보도에서 여러 차례 짚어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독실 과학 칼럼니스트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오늘 뭐 직접 TV 화면을 통해서 지켜보셨죠. 저희가 편의상 절반의 성공이라는 표현을 쓰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과정을 10점이라고 본다면 몇 점 정도를 줄 수 있는 겁니까? 저는 9점 이상이라고 봅니다. 9점 이상인데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기본적으로 아예 위성을 쏘려고 한 것이 아니었고요. 예. 페이로드를 올릴 수 있는지까지를 검증하려고 했는데 예. 필수적인 절차는 다 성공했다고 봐야 되고요. 예. 조기의 연소가 종료된 부분에 문제가 있는데 예. 단적으로 말하면 외신이 만약에 바라볼 때 예. 한국이 발사체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를 평가할 때 역시 기술이 없어라고 평가할 나라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분명히 기술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위성을 안착시키지 못한 것, 이거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죠.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고 예. 이제 간단하게 수정할 수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과거처럼 뭐 페이로드가 제대로 예. 아예 그냥 뚝 떨어지거나 뭐 폭발이 일어났거나 혹은 뭐 페어링이 제대로 분리가 되지 않았거나 이런 문제가 있었다면 그거는 원인을 알아내는 것도 어렵고 만약에 예. 앞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면 뒷부분이 정상적으로 작동했는지를 알아보기가 어렵잖아요. 예. 끝까지 갔고 700km까지 도달을 했고 거기서 속도가 부족했는데 그 부족한 원인이 연소가 조기에 끝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까지 안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제 밸브 같은데 체크를 해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이제 연소가 빨리 끝나서 추진력을 충분히 못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맞습니다. 하는데 네. 그것은 계산을 잘못한 겁니까? 어떤 이유입니까? 보통은 계산을 잘못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분명히 예. 그 높은 곳에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압력을 갖고 충분히 밀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아래쪽에선 계속 화염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예. 위쪽으로도 밀고 있거든요. 예. 그 압력을 뚫고 계속 연료를 공급할 수 있을 정도의 압력이 이제 가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이유로 인해서 압력이 좀 떨어졌거나 예. 밸브가 오작동을 했거나 혼자 생각인데 혹시나 소프트웨어적인 이상으로 센서가 이상을 일으켜서 아직은 종료하면 안 되는데 종료를 시켰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일단은 큰 문제라고 보시는 건 아니고요. 네. 오늘 이제 실제 위성이 아니라 더미 위성을 장착한 것도 이런 실험의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했었던 것, 우리가 과연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를 시험하고 했었던 것들은 대부분 다 성공했고 마지막 한 단계, 왜 521초 동안 연도를 해야 되는데 475초에 끝났지 그 이유를 이제부터 알아내고 수정하면 다음 발사 때는 충분히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뭐 발사체의 성능이라든지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완벽하게 검증이 됐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과거 저희가 이제 위성 쏠 때는 러시아 위성 주로 빌려서 쐈잖아요. 로켓을 사용했죠. 로켓을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국내 기업들 300여 곳이 참여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어마어마하다. 네. 예. 언제나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어떤 콘텐츠가 있든 간에 위성을 쏠 때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이제 유인 우수 탐사가 됐던 혹은 뭐 다른 종류 여러 가지 탐사를 하게 될 때 지금까지는 러시아의 스케줄에 맞춰서 또 러시아가 어떤 태도를 갖는지와 상관없이 빌렸어야 했었다면 이제 내 집을 갖게 된 거죠. 우리 독립했다 이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얼마든지 가능할 수도 있고 이제 나중에 이제 이 기술이 민간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이게 수익 사업으로 분명히 전환이 될 것이고 다른 나라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러시아에 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에 이제 의뢰를 하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기술이고요. 또한 이걸 운용하는 기술까지 같이 가지게 되었잖아요. 모든 내용, 발사체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운영하고 발사하는 그 분석하는 기술까지 그리고 뭐 센서를 사용해서 제대로 발사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것들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기술들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 발사장을 포함한 모든 운용 기술을 가지게 됐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알겠습니다. 봅니다. 결론적으로 내년 5월에 다시 발사할 때는 실제 위성을 이제 장착해서 쏘겠다는 거잖아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원래 계획 자체가 1.5톤 전체를 실제 위성을 쏘는 건 아니고 200kg 정도의 위성을 사용하고 나머지는 더 밀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아마 성공하고 나면 전체를 전체 위성을 이렇게 한 발 한 발 한 발 나간다는 거죠. 네, 그것이 당연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독실 과학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다음 뉴스입니다. 대장동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강제 수사 돌입 23일 만에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성남시 압수수색을 하면서도 빼놓았던 곳이죠. 뒤늦게 시장실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이 뭔지 검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직접 연결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한성훈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그동안 왜 시장실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는지 비판이 적지 않았는데 결국 하긴 하는군요. 네, 검찰은 오늘 오후 2시부터 7시간 넘게 수사관 20여 명을 투입해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강제 수사에 돌입한 지 23일 만입니다. 검찰은 그동안 성남시청을 4차례 압수수색했는데 시장실과 비서실이 대상에서 빠지면서 부실 수사 논란도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시장실과 비서실의 컴퓨터에 대장동 사업 관련 자료가 남아있는지 등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당시 시장에 이어 현재 은수미 시장이 취임한 지 3년이 지났고 비서실 직원들도 전부 교체된 상황이어서 그때 자료가 얼마나 있을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핵심 인물들 조사도 다 끝나가는 것 같은데 유동규 전 본부장 기소 여부는 결정이 됐습니까? 네, 검찰은 이르면 오늘 밤 안에 유동규 전 본부장을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대장동 의혹 관련자 가운데 처음으로 기소되는 건데요. 이틀 내내 대장동 핵심 4인방이 불러 조사된 만큼 유 전 본부장의 공소장엔 구체적인 범죄 사실이 담길 예정입니다. 검찰은 또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정관계 인사들에게 50억 원을 건네는 방안을 논의하는 녹취록을 확인하고 로비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녹취 파일에는 유 전 본부장이 곽상도는 현직이니 아들한테 배당으로 주는 게 낫다고 말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오늘 곽 의원의 아들 곽모 씨를 처음 소환해 퇴직금 50억 원을 받게 된 경위와 아버지에게 편의를 봐달라고 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TV조선 한성원입니다. 예, 이 유동규 씨가 도시개발 분야에 별다른 경력도 없이 대장동 사업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성남시 산하기관의 본부장이 됐는지도 의혹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즉 전문성이 아니라 다른 뭔가가 있어서 아니겠느냐는 의혹이 커지는 상황이어서 저희 취재진이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을 직접 만나 당시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황 전 사장은 유 씨가 본부장이 되는 과정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며 대장동 사업은 유 씨가 사실상 사장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박성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을 지낸 황무성 씨는 TV조선과 만나 유동규 씨 임명에 이 후보가 개입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임명권자가 사장, 그러니까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겠지.
이사장 임명권자가 누구예요? 시장이잖아. 어제 국감에서 이 후보가 한 말과 상반됩니다.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기억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황 전 사장은 지난 17일 경찰 조사에서도 수사관이 유 씨의 이력서를 보여주며 관련 경력이 없는데 어떻게 임명되느냐고 묻자 이 후보의 입김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했습니다. 유 씨는 2010년 인사권자의 특별 추천으로 성남시설관리공단 본부장에 임명됐는데 당시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은 이 후보의 최측근인 이한주 전 경기연구원장이었습니다. 황 전 사장은 대장동 사업에 있어서는 유 씨가 사실상 사장 역할을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유동규가 돌아다니면 다 하니까 사장을 만날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실세 아니야. 황 전 사장은 대장동 사업자 선정 직전인 2015년 3월 물러났고 유 전 본부장이 사장 직무대리가 됐습니다. 검찰은 황 전 사장을 조만간 소환해 유 씨의 역할 등에 대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어제 국정감사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압수수색 당시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다고 말한 걸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통화한 일도 없고 압수수색 상황을 보고받지도 않았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겠느냐는 거죠. 관련해서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는 유 전 본부장이 휴대폰을 버리기 직전 이재명 후보의 측근과 장시간 통화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배임 등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은 자신의 측근이 아니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충성을 다한 게 아니라 배신한 거죠. 그런데 어제 이 후보가 유 씨의 극단 선택 시도를 공개하면서 측근도 아닌데 어떻게 알았느냐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 압수수색 당시에 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침대에 들어 누워 있었다. 뭐.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누가 그렇게 보고를 주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이 후보 측은 언론 보도를 보고 한 말이라고 했지만 유 전 본부장 음독설은 보도된 적이 없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직접 본 사람이 제보했다면서 유 씨가 압수수색 직전 이 후보의 복심과 통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서 쓰고 들어 누워서 막을 수도 있는 사람이 약을 먹었다는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는지를 기억을 못해요?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가 피의자인 유 씨의 사생활까지 계속 확인하고 있었던 것이라며 유 씨의 통화 내역을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대장동 개발로 큰 이익을 얻은 핵심 인물 가운데 한 명인 남욱 변호사 관련해서도 새로운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경기도 오산시가 민관합동으로 추진 중인 개발 사업에서 남 씨 장인 소유의 땅이 당초에는 개발 부지로 포함되어 있어서 강제 수용될 뻔했는데 결국 제외되면서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오산 지역구 국회의원은 민주당의 안민석 의원인데 공교롭게도 남 변호사의 처남이 안 의원 비서로 재직 중입니다.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오산시가 아파트 5천 세대 등 택지와 R&D 단지 개발을 추진 중인 부산동 부지입니다. 대장동처럼 민관 공동 방식으로 일대 60만 제곱미터가 강제 수용됩니다. 그런데 지난 1월 7만 2천여 제곱미터가 수용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여기에 남욱 변호사 장인 땅도 들어 있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아내로 MBC 노조 간부를 지낸 정모 기자의 아버지가 부지를, 동생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거기도 수용 방식으로 그쪽에서 자체 개발 원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조정이 된 그렇죠. 인근 토지주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어떤 그 개발지구에서 빠지게 된 특혜 중에서도 아주 큰 특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 변호사의 처남이 오산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화천대유 진상규명 TF에서 활동 중인 안민석 의원 비서로 근무 중인 것도 논란입니다. 야당은 남 변호사와 안 의원 관계에 의혹을 제기했지만 안민석 씨가 남욱 변호사와 검찰을 중개한 사람이 아닐까? 어떤 징검다리를 만들어준 걸까요? 안 의원은 비서가 남 변호사의 처남이란 걸 최근에야 알았다고 반박했습니다. 비서의 매형이 남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신의 장난인가 운명의 장난인가 싶었는데요.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예, 국민의힘 윤석열 예비후보가 전두환 옹호 논란을 빚은 발언에 대해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수용한다며 사흘 만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도 호남을 찾아서 당 공식 입장과 다르다며 민심 수습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과 원전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배워야 한다고 말해서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후보는 독재자의 통치 행위를 거론한 것은 옳지 못했다며 전두환 정권에 고통당하신 분들께 송구하다고 했습니다. 많은 분들의 그 지적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부터 공들여온 호남 표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흘 만에 유감을 표한 겁니다. 전남을 찾은 이준석 대표도 윤 후보 발언에 선을 그었습니다. 전 대통령께서는 통치를 하셨을 뿐이지 정당 간의 의견 교류를 만들어내고 이런 정치 활동을 하신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인식에도 다소 반대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또 다른 논란을 불렀습니다. 부동산, 원전 정책 그 두 가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적어도 전두환 전 대통령한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은 전두환 옹호 발언을 철회하라, 광주를 더 이상 모욕하지 말라고 비판했고 당내에서도 전국 기반 정당으로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짓밟은 망언이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러면 이번 주말 지사직을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대선 후보 행보에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 분위기는 여전히 어수선하고 이른바 원팀으로 가는 길은 아직 험난해 보입니다. 대통령을 만나기 전 이낙연 전 대표를 합류시켜 원팀 체제를 마무리 싶어 하지만 이 전 대표는 여전히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국정감사가 한창이던 어제 점심시간 이재명 후보가 이낙연 전 대표에게 직접 전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전 대표의 경선 결과 수용 이후 두 번째 통화입니다. 이를 두고 한 언론 매체가 이 전 대표가 통화에서 어떤 역할이든 맡겠다고 했다고 보도하자 이 전 대표 측은 즉각 오보라며 정권 재창출을 위해 서로 협의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눴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대표 측 인사는 이 후보의 전화를 받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다며 왜 조급하게 몰아붙이고 드림이냐고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국감을 마친 이 후보는 이르면 이번 주말 지사직 사퇴를 선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마지막 순간까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 도정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금도 심사숙고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전에 이 전 대표 측과의 갈등을 봉합하고 본격적인 원팀 체제를 구축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오보 논란에 경선 후유증이 재부각되면서 이 후보 측에서도 아직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다는 푸념이 나왔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어제 독도 앞바다에서 전복된 어선 실종자 9명 가운데 2명이 32시간 만에 극적 생환했습니다. 구명조끼도 없이 부표를 잡고 버틴 걸로 알려졌는데 건강도 양호한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이민세 기자입니다. 조명탄이 어두운 밤바다를 밝힙니다. 해경구조대원이 뒤집힌 배에 올라 선체를 두드리며 생존자의 반응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감생수색에 나선 해경은 오늘 아침 7시쯤 부위에 매달려 있던 중국인 선원 2명을 구조했습니다. 부위를 잡고 있는 것을 발견해서 울릉군 의료원으로 우송했으며 지금 건강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이들은 해경 조사에서 지난 19일 밤 11시쯤 배가 뒤집혔고 구조까지 32시간 동안 바다에서 버텼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해역의 수온은 22도 정도. 생환한 선원들은 구조 당시 저체온증을 겪었지만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비슷한 시각 뒤집힌 어선 조타실에서는 60대 선장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마지막까지 배를 지키다 끝내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도로서는 확실한 사람이죠. 작업에 욕심이 굉장히 많으시고 좀 그런 분이에요. 승선원 9명 가운데 실종자 6명은 아직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종자 가족들은 사고 어선 선적지인 경북 울진의 구포항에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경은 조류의 방향 등을 고려해 수색 범위를 6곳으로 나눠 이틀째 야간 수색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이른바 생수병 사건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직원 집에서 세 가지 독성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실신한 직원들이 마신 물에도 이 물질들이 들어갔을 가능성을 놓고 성분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피의자 사망으로 피해자의 진술 등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죠. 피해 직원들이 어쩌다 뚜껑이 열린 생수병을 마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의혹 해결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18일 서울 강남의 한 회사 사무실 직원 2명이 생수를 마신 뒤 쓰러지고 다음 날 같은 팀원 A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생수병 사건. 국과수는 A씨를 부검해 사인이 약물 중독이란 1차 소견을 전달했습니다. 경찰은 A씨 집에 침이 흔적이 없고 외상 등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A씨가 음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A씨 집에선 제초제 등에 사용되는 독성 물질 3가지가 발견됐습니다. 생수병 사건 8일 전인 지난 10일 이 회사 또 다른 직원이 탄산음료를 마신 뒤 쓰러졌는데 이 음료에도 A씨 집에서 나온 독성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경찰은 A씨가 이 물질을 실신한 직원 2명이 마신 생수에도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씨를 피의자로 입건했습니다. A씨가 숨져 공소권은 없지만 경찰은 진상규명을 위해 A씨에게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현장 실습 나온 고교생에게 잠수 작업을 시켜서 숨지게 한 요트업체 대표가 구속됐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의 공동조사 결과 업체뿐 아니라 학교 측의 법 위반 사항도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우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자를 쓴 남성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현장 실습 나온 고교생에게 잠수 작업을 시켜 숨지게 한 요트업체 대표 47살 A씨입니다. 왜 그 잠수 작업을 시키신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원은 오늘 업체 대표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A씨는 잠수 자격증이 없는 17살 홍모군에게 작업을 지시하고 잠수 작업 중 2인 1조로 활동한다는 안전수칙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 밖에 A씨는 하루 7시간인 근무시간 기준을 어기고 홍군에게 여러 차례 초과 근무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고 실습 내용에도 없는 잠수 관련 자격 면허 경험이 없는 실습생에게 작업을 학교 측도 관련 규정을 어겼습니다. 요트업체와의 현장 실습 계약이 부실했고 현장 실습 운영의 인원 구성 규정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공동조사 결과 업체와 학교 측은 그동안 12차례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독은 7건 됐고요. 이거 사고에서는 5건 일단 확인을 했습니다. 이건 이제 법인하고 행위자 사람. 교육부는 고교생 현장 실습 업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오선일입니다. 오늘부터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돼서 누군가를 단순히 쫓아다니거나 감시하는 행위도 법적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처벌 조건인 행위의 지속성이나 이 반복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등은 모호하다는 지적입니다. 한지은 기자가 어떤 것이 스토킹인지 설명해드립니다. 재작년부터 1년 넘게 스토킹 피해에 시달렸던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씨. 순간적으로 아득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뭔가 딴 마음을 품으면 금방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검거된 가해 남성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이 선고됐지만 적용된 죄명은 재물손괴와 건조물 침입이었습니다. 4월 서울 노원구 아파트에서 새 모녀의 목숨을 빼앗은 24살 김태현도 범행 전 수개월간 스토킹 행각을 벌였지만 스토킹 처벌법 미비 등으로 사정기관이 적극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이제 직접적인 피해가 있기 전이라도 지속성, 반복성이 있다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다니거나 꾸준히 메시지를 보내는 것도 스토킹에 포함됩니다. 여성단체들은 일단 환영했지만 경찰의 사건 기록에 근거한 지속과 반복 기준이 모호하고 보복범죄 등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스토킹 행위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는 상담이라든지 교육이 잠정 조치 안에 들어있지 않아서.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 대응 지침을 배포하고 교육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오늘부터 바뀌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이 스쿨존에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됐습니다. 이른바 노란 버스로 불리는 유치원 차량 등의 정차도 불가했습니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1년 반이 됐지만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포커스는 스쿨존 안전에 맞췄습니다.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교문 앞에는 택배 트럭이 떡하니 서 있고 아이들을 내려주려는 차량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뒤쪽에서 내린 어린이는 아슬아슬 차도를 걸어가죠. 하굣길도 마찬가지. 학원차는 불법 정차되어 있는 택시를 피해 중앙선을 넘고 불법 유턴까지 하고 택배차는 아예 인도 위까지 침범했죠. 애들 잠깐 내려준다고 하더라도 아무래도 이렇게 회차하고 이러면은 애들이 위험하니까.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스쿨존 교통사고는 연평균 500여 건. 길가에 서 있던 2살 아이, 학교를 다녀오던 11살 아이, 유치원을 가던 4살 아이, 모두 스쿨존에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부는 스쿨존 사고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법을 만든 것에 이어 제한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했고, 오늘부터는 스쿨존의 모든 주정차를 금지했습니다. 위반하면 일반 과태료의 3배인 12만 원을 내야 하죠. 거동이 불편한 학생 등 학교 앞에 잠시 차를 세워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안심승하차존에서는 5분 이내로 잠시 정차가 가능하지만 서울 시내 대부분 지역에서 안심승하차존은 설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안전시설도 여전히 부족합니다. 실제로 전체 스쿨존 40%에는 신호등이 없고 14%는 횡단보도조차 없습니다. 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것도 30%에 불과했죠. 전체적으로 지점에 따라서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전에 비해서 좀 월등하게 크게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를 막기 위한 각종 규제 조치.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을 함께 만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뉴스9 포커스였습니다. 코로나 하루 확진자가 수요일 기준으로 14주 만에 1,500명대를 밑돌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감소세를 전망해 볼 수 있게 된 거죠. 또 오늘 25일에는 위드 코로나에는 방역이 어떻게 완화되는지 큰 흐름을 보여주는 초안이 나올 예정이어서 일상 회복에 기대를 높이는데요. 그만큼 위험 요소를 해결하는 게 중요해졌습니다. 이 백신 접종 1차 완료율이 78%를 넘긴 상황에서 아직 50%도 안 되는 집단이 있습니다. 외국인입니다. 이 밖에 위드 코로나 성공을 위해서 해결해야 할 숙제는 무엇인지 성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통역을 듣고서야 우리말로 된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는 유학생 33명이 백신을 맞으러 왔습니다. 예약을 한 학생 전부가와 이른바 노쇼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또 걱정 없이 사게 됐어요. 사게 싶어요. 어떡해. 우리말이 서툰 탓에 백신을 맞기까지 과정이 쉽진 않았지만 이제는 마음이 놓입니다. I was maybe afraid of the symptom after getting the vaccination. I was afraid a little bit, but everyone doing it, so I have no choice anymore. 방역 당국에 따르면 국내 등록 외국인 156만여 명의 접종 완료율은 49.3%. 외국인 2명 가운데 1명만 접종을 마친 셈입니다. 80%에 이르는 18살 이상 내국인 접종 완료율과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일부 외국인 근로자들 사이 불법 체류가 드러날까 봐 접종을 꺼리는 분위기도 접종률을 높이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위드 코로나가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백신 외에 치료제 확보도 중요한 숙제입니다. 경구용 치료제의 경우에도 일부 임상 3상이라든지 긴급 사용 승인에 들어가는 경우도 정부는 오는 25일 일상 회복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초안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거품 논란에 휩싸이면서 휘청했던 비트코인 값이 주춤주춤 오르더니 반년 만에 사상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하는 투자 상품이 미국 거래소에서 거래되면서 제도권 진입 기대감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실체가 없는 위험 자산이라는 논란도 여전합니다.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밤 사이 두 차례에 걸쳐 66,900달러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 지난 4월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비트코인과 연계된 상장지수 펀드 ETF가 거래되면서 투자에 다시 불이 붙은 겁니다. 다른 코인 관련 ETF들이 나올 수 있다는 흐름을 만들어준다는 거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 같고요. 미국 정부가 적어도 비트코인을 금지하지는 않을 거란 분석과 함께 제도권 진입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가상화폐 시장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 국내 4대 가상화폐 거래소 거래 대금은 모두 297조 4,8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코스피 거래 대금의 2.3배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여전하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다른 상품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할 가능성은 워싱턴포스트는 비트코인 ETF 승인이 오히려 가격 변동성을 키운다고 보도했고 블룸버그도 비트코인 ETF에 대한 실망감이 드러날 경우 조정이 따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피고인으로 법정에 나왔습니다. 유 이사장은 채널A 사건에서 한 검사장을 언급한 건 개인에 대한 비방 목적이 아니라 검찰의 수사 관행을 비판하려 한 것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유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실명을 분명히 거론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반박했습니다. 보도에 노도일 기자입니다. 회색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나타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검찰이 기소하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검찰이 기소를 했으니까 뭐 다퉈봐야죠. 유 전 이사장 측은 재판에서 한 검사장을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검찰 공무집행에 대한 비판 의도였다며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유 전 이사장이 라디오 방송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 검사장을 직접 언급했다며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된다고 반박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 측은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었다며 채널A 사건 녹취록에 본인이 등장했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유 전 이사장은 1월 인터넷에 서가문을 올리고 자신의 주장이 허위였음을 인정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이에 대해 유 전 이사장의 장문 서가문은 다른 사람이 대필한 것인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유 전 이사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리는데 한 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국립공원 내 일부 사찰들은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사실상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사찰을 봉이 김선달에 비유해 불교계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복원 기자입니다. 아니 3.5km 밖에서 매표소에서 표 끊고 통행세 내고 들어가요. 그 절에 안 들어가더라도 내야 돼요.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사찰을 관람하지 않는 국립공원 입장객에게 요금을 받는 건 부당하다는 지적인데 사찰을 봉이 김선달로 관람료를 통행세로 표현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조계종은 문화재와 사찰림 관리 목적으로 받는 돈을 입장료로 왜곡해 불교계를 사기꾼으로 매도했다고 강하게 반발했고 결국 송영길 대표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대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정 의원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댓글에 정청래는 싫어하지만 정청래 말은 맞다. 뭐 이런 얘기가 많아요. 문체위에선 임호경 의원이 학폭 관련 질의 도중 돌연 정청래 의원의 학폭을 언급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정청래 의원님은 학교 다닐 때 싸움 진짜 많이 하셨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많이 괴롭히셨답니다. 정 의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임 의원은 보좌진의 귀띔을 받고서야 수습에 나섰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거는 제가 농담으로 한 말입니다. 속기록에서도 삭제. 현재 해당 발언은 속기록에서 삭제됐습니다. TV조선 김복원입니다.
SNS에서 주로 활동하는 일부 인플루언서는 연예인보다도 영향력이 강해서 광고 수익 등이 상상 이상인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들이 대거 세무 조사를 받았습니다. 소위 SNS 뒷광고로 거액을 벌어들이면서 세금 신고는 하지 않고 슈퍼카는 업무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SNS에서 수백만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 A씨. 이른바 뒷광고를 올리면서 수십억 원을 벌어들였지만 사업자 등록도 세금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과 가족이 빌려 탄 수억 원대 슈퍼카 세대와 해외여행이나 고급 호텔을 이용한 금액도 업무 비용으로 처리했습니다. 국세청은 인플루언서 16명을 비롯해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등 74명을 적발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대상이 된 인플루언서들의 구독자 혹은 팔로워 평균치는 549만 명이나 됐고 1천만 명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유 숙박 플랫폼으로 숙박업을 하면서 거액의 소득을 올리고도 이를 탈루한 17명도 적발됐습니다. 에어비앤비로 원룸 100채 이상을 돌린 사업자까지 있었는데 코로나19 반사이익으로 호황을 누리면서도 수익금은 해외 가상계좌나 차명계좌로 받았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디지털 신종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새로운 형태의 지능적 탈세가 증가하고 법원과 검찰, 국세청, 특허청 등 공직 출신 고소득 전문직 28명도 조사를 받습니다. 전관의 이점을 통해 수십억 원의 연매출을 올리면서도 차명계좌 등을 이용해 수입금 신고를 누락했다고 국세청은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한국현대미술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박서보 화백이 문학의 최고 영예인 금관문화훈장을 받습니다. 이 단색화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자리매김시킨 공을 인정받았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박서보 화백은 잘 익은 홍시의 주홍빛을 표현하거나 벚꽃색, 유채꽃색, 제주에서 본 공기의 색 등 작가가 체험한 자연의 색들을 작품 속에 담습니다. 물에 불린 한지를 겹겹이 붙이고 굵은 연필로 여러 번 선을 긋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작가는 작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자신을 비워내는 수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림은 수신을 위한 수행의 도구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올해 90의 나이에도 왕성하게 작품 활동을 하는 작가는 색채 묘법을 통해 색채 치유론을 내세우며 국내 미술사의 새로운 획을 그었습니다. 자연의 색채를 내 화면 속에 유인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색채가 많은 사람을 치유하는 쪽으로 가면 그것 더 좋은 일 아니냐. 내년에는 베니스 비엔날레 전시회에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죽어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무덤 속에 가서 후회하지 않으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들은 프랑스 퐁피두 센터에서 영구 소장하는 등 세계 미술계의 끊임없는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훈장 시상식은 내일 오후 국립극장에서 진행됩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프로야구 정규 시즌이 10경기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막판 타격왕 경쟁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3명 선수의 타율이 3할 4푼 7리로 똑같습니다. 이다송 기자입니다. KT 강백호가 2루타를 때리며 멀티히트를 달성합니다. 4타수 2안타를 기록한 강백호의 타율은 1, 2가 오른 3할 4푼 7리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타격 1위를 달렸던 키움 이정우의 최근 부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5경기 연속 무안타에 하루 만에 타율이 3리나 떨어지며 역시 3할 4푼 7리가 됐습니다. 여기에 무서운 상승세의 롯데 전준우마저 타율 3할 4푼 7리로 무려 3명의 선수가 그야말로 피 튀기는 타격왕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정호와 강백호는 할푼리의 다음 단위인 목까지 같아 4에서 순위가 갈렸습니다. 백호도 워낙 좋은 타자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경쟁하고 있는 것도 저희는 이제 저희 둘 다 좋은 성장의 밑거름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잔여 경기 역시 강백호와 전준우가 8경기, 이정호가 7경기를 남겨둔 가운데 1, 2 차이로 결판 났던 지난 2009년 홍성은과 박용택의 타격왕 경쟁을 뛰어넘는 역대급 3파전이 펼쳐지게 됐습니다. 타격왕만큼 선두 싸움도 혼전입니다.
1위 KT와 2위 삼성의 승차가 48일 만에 한 경기 차까지 좁혀진 가운데 내일부터 대구에서 두 팀의 2연전이 시작돼 이번 시즌 우승팀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사내 아이가 전시실 바닥까지 길게 늘어뜨린 작품에 올라탑니다. 미끄럼을 타듯 무릎으로 문지르다 드러눕기까지 합니다. 아이 아버지는 말리기는커녕 사진을 찍어줍니다. 보험평가액만 1억 원이 넘는 이 대작은 글씨가 뭉개지고 손자국, 발자국이 찍혔습니다. 미술관 사람들이 아이 부모를 찾아냈지만 정작 76살 한국화 대가는 아무 문제도 삼지 말라고 했습니다. 나도 손주들이 있는데 무럭무럭 크는 아이들이 무언들 못하겠냐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말기 췌장암 선고를 받고서 시인의 아버지도 괜찮다고 했습니다. 살 만큼 살았다며 항암 치료도 마다했죠. 몸이 새뼈마냥 사가 내린 날 아버지는 모처럼 주간 그릇을 다 비우더니 남몰래 영안실에 내려갔다 오셨습니다. 손짓으로 아들을 불러 저전 침대 시트 밑에서 더듬더듬 무얼 하나 꺼내주시는 거였습니다. 겉장이 너덜너덜한 장례비 적금 통장이었습니다. 얼마 전 백신을 맞은 뒤 뇌출혈로 숨진 73살 어머니의 사연을 아들이 청와대 청원에 올렸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밝혀달라고 호소하면서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선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장례를 치르던 아들은 어머니 지인으로부터 유언 아닌 유언을 전해들었답니다. 100만 원을 숨겨놓았으니 만일 내가 잘못되면 아들에게 꼭 알려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옷장 속 아버지 영정 사진 밑에서 돈 봉투를 찾아낸 가족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아들은 한 달에 10만 원씩 드린 용돈으로 애들 간식 사주며 남은 돈을 모으셨던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애틋하고도 따스해서 초겨울 한기가 녹는 듯합니다. 어느 젊은 엄마는 아이가 병원에 있다 퇴원한 뒤로 자주 쿵쾅거리고 친구들과 시끄럽게 하는 게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마침 친정에서 보내준 감을 감사 편지와 함께 들고 아래층 할아버지를 뵈러 갔습니다. 늘 애들은 다 그런 것 아니냐고 하시는 분이었죠. 집에 안 계셔서 문 앞에 두고 왔더니 며칠 뒤 집 앞에 푸짐한 방과 함께 손편지가 있었습니다. 혼자 외롭게 사는 늙은이에게는 시끄럼도 위안이 된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배려할 줄도 인내할 줄도 모르는 성마른 세상에서 슬기롭고도 인간미 넘치는 노인의 품격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오래될수록 맛이 깊어지는 와인처럼 사람의 향기가 깊어지는 현자의 모습에서 큰 위안을 얻습니다. 저도 그렇게 늙어갈 수 있을까요? 10월 21일 앵커의 시선은 괜찮다였습니다. 해가지고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안개도 짙어지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200m의 압도 보기 어려운 곳이 있겠습니다. 낮에는 안개가 사라지고 서쪽 지역에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하지만 동쪽 지역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강수량만 보면 5에서 30mm로 많지 않겠는데요. 다만 대기가 불안정해지는 오후부터는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돌풍, 천둥, 번개, 우박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일교차는 10도 이상으로 여전히 크겠는데요. 먼저 아침에는 서울이 6도, 대전이 4도 등으로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만큼 오르겠습니다. 서울이 17도, 대구는 18도를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에는 춥고 낮에는 서늘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21일 목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